네, 선유, 저 옛날 2006년도의 추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네사 클럽이라고 지금 여기라는 격 월간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미네사 소식지하고 그격 월간지를 보면서 주로 이제 명상이라던가, 보시면은 이렇게 NLP,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좀 특이하고 신기했어요. 도움이 많이 됐고, 미네사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확대는 안 되는구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여기 위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2004년, 5년, 6년, 한 3년간 제그 예명, 닉네임이 고리들이 아니라 고들이었어요, 고들. 그 기록이 있네. 고들이라고 제가 명함도 파가지고 이렇게 그 예술가들 만나면, 예, 안녕하십니까, 고들입니다. 그래서 고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네사 클럽에는 제 보통 예명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그래서 고들이라고 보면은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 이름이 고들이었어요, 그냥. 고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07년에 제가 고리들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에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야 되겠다. 이제 그 영감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리꽂히듯이 왔고. 그리고서 고들이란 이름을 한동안 쓰다가 2007년에, 아, 이건 너무 맹숭맹숭하다, 이름이. 고들이. 아, 그냥, 그래, 들판 좋은데, 이렇게 함께하는 거, 들이 들어가고 좋은데, 마을리나 이치리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고리들로 바꾸면서 한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들로 바꾸면은, 아, 이게 21세기라는 그 글씨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영문으로 하니까, 코어리들 하니까, 제가 이제 양자물리학, 이렇게 깊은 세계, 미시세계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코어리들 아주 좋네. 핵심의 수수께끼. 저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핵심 수수께끼. 그리고 저의 그 눈동자에 보면 가운데 블랙홀 같은 동공이 있잖아요. 그게 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신의 마음 같은, 시인의 마을이 아니라 신의 마을이 그 눈동자 안에 있을 것만 같은 그 평행우주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코어리들, 영어로 참 좋네, 코어리들. 그래서 그제 생각에 이제 이걸 발견했는데, 경남 진주에서 가져온 하나의 이삿짐. 저는 이삿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정리하는 데한 5년 걸리거든요. 하나 그냥 옛날 거네 딱 가져와서 보니까 고들이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저 원래 고리들이 되기 전에 그 진화 과정이 있었는데 고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2007년에 고리들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고들에서 제가 짐을 찾아보면요, 예전에 고들이라고 해가지고 명함 판게 파놓은 게 아마 발견될 거예요. 아직 그 경남 진주에 거기 제 짐이 아직도 2톤이나 있는데 거기 분명히 그 명함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제가 눈동자의 우주 그림을 처음 그리기로 한 아주 정말 역사적인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그러는 거야. 주인이 5천만 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통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쪽에서 그 집에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4,500까지 깎아놨습니다. 900을 깎아놨어. 이제 요즘에 이제 잘안 팔리니까, 그러면 뭐 4,500에서 5,000 사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4,500 생각한다 그래서 500을 지금 깎아놨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매매가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약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사라져가는 마을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기다리면 아마 더 깎아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그래도 한4,500 주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여유가 없고 돈이 여유 있을 때그 집을, 그 집도 정말 그 예전에 고추장 카페처럼 익산마동에 제가 가난했던 시절에 그 옥상에서 그 햇볕만 겨우 가리고서 그림을 20호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별에서 꽃까지 하고 별꽃 우주를 거기서 완성하기도 했고, 거기서 저기 수원 지방 법원인가 거기 법원에 간 800만 원에 팔았던 별에서 꽃까지 90호가 있어요. 그 작업도 그 옥상에서 약간 시작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전주역 지하로 가게 된 거죠. 그래도 거기도 이제 제가 옥상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 이거를, 그 집을 팔려면 이거를 무너뜨리고 다 해체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아, 해체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 해가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를 해를 가리고 또 가리고 하면서 또 그림 그리고 했던 그 추억이 그 옥상 가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 별꽃바다 시리즈가 탄생됐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경남 진주시 여기는 눈동자의 우주의 아예 컨셉이 탄생한 곳이란 말이에요. 사고 싶죠.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4,500까지 가격을 다운시켜놨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고 말겠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제 옛날, 아까 고들이라는 호가 제 생각에는 아마 2005년에 지은 것 같아요. 2005년쯤에. 그래서 2007년경에 고리들로 바뀐 것 같아요. 여기다 기록을 해놓을게요. 이게 과거의 기억이라 가물가물한데,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아, 그때까지 내가 고들이라고 썼을 수도 있겠다. 2006년까지. 여기 보면 2006년 11호 보잖아요.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아, 그러면, 아, 2007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 한몇년 쓰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2005년경에 아마 고들이고, 2007년경에 고리들로 바뀐 것 같다. 2008년은 확실하게 제가 아트페어를 했기 때문에, 거긴 아예 그 도로계가 코어리들이라고 아예 영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잖아요. 코어리들 핵심 수수께끼 제 영어명이에요. 네, 오랜만에 그 지금 여기라는 잡지를 보던 때가 생각이 나서 네, 한번 올려봤습니다. 써니. 네.